페이,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그동안 휴대폰에 있는 단말기로 카드, 실물 카드 대신 결제하는 삼성페이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삼성 단말기로는 가능했는데 애플 단말기, 아이폰으로 이게 불가능했죠. 근데 애플페이가 다음 달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애플페이 해외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요. 2018년 1억 4천만이었는데 글로벌 이용자가 애플페이 2020년에 2억 3천만으로 늘었습니다. 삼성페이도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5천만에서 1억, 그리고 구글페이 역시 1억 정도. 글로벌 사용자는 애플페이가 상당히 뭐두배 이상 삼성페이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자, 뭐 시장 점유율도 애플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특징 때문에 또 장점 때문에 애플페이 저렇게 많이들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건 아이폰의 보급률이겠죠. 사실 뭐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게전 세계 한 75개국 정도에서 뭐 간편 결제 시장에 이게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한5% 시장장들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영향을 받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장점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사실 오프라인 기반으로 좀 많이 쓰였잖아요. 온라인에 좀 쓰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죠. 네이버 페이와 협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돼 있다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용하기가 일단 편리하는 거고요. 뭐 애플페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애플 아이폰에 일종의 이제 카드를 심어서 지금 상품페이처럼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애플페이가 또 하나의 장점은 NFC 방식의 어떤 통신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비접촉 근거리 통신과 약간 이제 갖다 대기만 해도 갖다 대지 않고 약간 좀 멀리 한 10cm 정도 떨어져도 신속하게 이제 결제가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가장 크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의 어떤 로얄티, 충성심이 여기에 이제 가세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애플페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 과연 이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인가? 당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정보 문제 또 독과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국은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게 마케팅 그런 분야로 쓸수 있는데 지금 뭐 각서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 한국에는 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는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 한 30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러면 뭐 다른 이 그러니까 유통과 금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경제계의 핏줄이거든요. 그러고는 애플페이라는 거대 공룡이 들어와서 이것을 뭐 독점을 한다.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뭐 참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침해를 많이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삼성 같은 데가 이제 뭐 삼성페이하고 지금 뭐 네이버페이하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페이는 뭐 오프라인 지금 시장을 많이 지금 못 잡았거든요. 온라인 시장은 뭐 지금 50% 이상 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삼성도 아이폰하고 지금 이 매출률 싸움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자, 만약에 애플이 지금은 삼성폰이 한 84%, 그다음에 애플이 한13% 지금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폰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또 팔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